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수 계산과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아니고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이 내용으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4일 날 올라온 사례입니다.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사례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주택, 이 주택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가구 주택의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는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호수에서 주인이 거주한 거겠죠. 이렇게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일부는 거주하는 경우로서 비주택을 양도할 때, 그러면 이 비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양도를 했겠죠. 자, 그럴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이 적용을 받아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비주택, 거주주택이겠죠? 이렇게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여기 회신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하면서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과하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수 계산과 세법상 주택수 계산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왜 또 그런지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인데요. 1997년 12월 달에 이 사례자가 먼저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11월 달에 그 토지에다가 A주택을 신축합니다. 이때 신축할 때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했어요. 전체 가구 수는 8호, 8가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9월 달에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거죠. 그리고 2007년도 4월 달에 신축했던 A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이걸 먼저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역시 A주택, 다가구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다가구 주택은 총 8가구였잖아요. 총 8호. 근데 이 중에서 이 8호를 다 등록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7개만 등록하고 한 개는 등록하지 않고 이 한 호수에서 사례자, 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라고 물어본 거죠.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왜냐하면 A주택, 다가구주택을
총 8가구 중에서 7개만 등록하고 하나는 안 했으니까 이 한 개는 주택에서 제외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7개는 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빠져가지고 비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지만 이 한 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이 한 개가 주택으로 잡혀서 이 주택과 비주택, 주택이 두 개가 되면서 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한 개마저도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 전체가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거주주택, 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텐데 한 호수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그 한 호수가 주택에 잡히면서 비주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건축법상 계산과 건축법에서는 주택이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등기상 정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이 한 명으로 등기가 되니까. 근데 세법상 계산은 조금 달라요. 세법상에서는 호수별로 독립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 이걸 이제 각 가구당 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칙은 각각을 주택으로 보지만 물론 건축법에서는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다가구를. 하지만 이제 세법. 이 지금 보고 있는 조항은 소득세법이잖아요. 세법 시행령. 세법에서는 원칙은 각각을, 각 가구당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팔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그때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A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인 한 개의 주택이니까 비록 8개 전체가 아닌 한 개를 뺀 나머지 7개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어쨌든 한 개의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한 개의 임대주택으로 봐서 B주택을 팔 때 A주택 전체를 주택수에서 빼줘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이 전체를 하나로 볼 때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에요. 근데 지금 사례자는 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B주택을 양도하는 거니까 A주택은 세법상 각각을 주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한 개가 빠져 있으니까 한 개는 별도의 주택으로 봐서 주택이 두 개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큰 세제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면 그 다가구 주택의 전체 가구 어느 한 가구도 빼지 말고 전체 가구를 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